자, 다음은 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저번 달에 간병인 뭐 장기요양 보험이 나왔는데요. 과연 9월달 어떠한 신상품으로 나왔는지 저 보험만과 요리조리 요리조리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 삼성생명. 네, 삼성생명 뭐 내용을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은 환급천재. 그래서 더 간편한 환급형이죠. 네, 그래서 더 간편한 환급형으로 경증 간편 플러스 원이 9월 10일 날, 아, 맨날 출시가 돼, 중순에. 가족 돌봄도 날짜 제한 없이 만기까지. 삼성 함께하는 요양보험. 별로 안 팔렸죠. 치아보험은 괜찮아요. 그래서 크라운 50만원, 임플란트 100만원, 그 다음에다가 치조골 50만원. 그리고 업계 한도도 높게 보기 때문에 삼성생명 치아보험 많이 가입하고, 암치료비 정액형으로 10년간 최대 10억. 네,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봐야 될 것 같아요.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더 간편해진 황평 건강이에요. 경증 간편 플러스 원. 황금까지 되죠. 소멸성 보장과 이제 이별하시고요. 3대 진단비 플랜. 완납 시점에서 108%. 완납 시 플러스. 그리고 보장 플랜. 사망 5화 시니어예요. 그리고 3대 진단비도 1000만원 플랜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40세 여성 기준으로 5만 9천원짜리가 완납 시점에서 106%가 된다는 거. 그리고 통합암, 내혈관, 통합소외감, 허혈성, 일반 사망. 네,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하는데 일단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환급 천재, 경증 간편 플러스, 다빈치, 레보다이, 로봇 수술 환급이 돼요. 40대 여성 기준 24,000원인데요. 완납, 20년 완납하면 108%, 거기서 보장도 보장대로 받고 완납 시점에서 108%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자리암, 경계소년암 1000만원 나오고, 일반암, 다빈치 레보다이 하면 2000만원, 그리고 일반사망 1000만원 가입 시점에서, 완납 시점에서 269만원, 그리고 질병의장의 환급플랜도 일단 5만1000원에서 이렇게 완납 시점에서 가입이 되고, 질병 후유장애 20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사망 1000만원, 그 다음에 완납 시점에서 601만원을 더해준다. 네. 더 간편해진 경증 간편 플랜이에요. A사에 2900원 내고, 완납 시점 환급금은 549만원 더. 그래서 경증 플러스 원이 나중에, 지금 한 3, 4천원 더 내고, 878만원. 878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비사보다도 5,600원 더 내시고 완납 시점에서 538만원. 그래서 월 보험료가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완납 시점에서 878만원. 그래서 약 500만원 정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진짜 요양보험의 완성이죠. 삼성 요양보험. 그래서 내가 아프게 되면 어디서 지내야 될까요? 69%는 집 또는 가족, 31%는 노인 요양, 장기요양 4등급의 환자에 이어 90%는 집에 있다. 재가만, 시설만, 입원만, 가족돌봄이고 구분 않고 일수 제한 없이 보장받는 올케어 요양보험이에요. 그래서 따로 가입하지 말고 똘똘한 상품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시이트 여성 관절질환 후 4등급 받고 재가급여 미사용 중, 이렇게 해서 하루에 만원씩 30일 30만원 나오고요. 75대 남성 뇌졸중후 장기요양 4등급 받고 방문요양 배우자 돌봄,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고, 80대 여성 치매로 장기요양 4등급 받고 방문요양 자녀 돌봄, 그러면 하루부터 10만원씩 월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진짜 요양보험의 완성이에요. 삼성화재 요양보험 장기요양 1, 4등급, 무제한 연금 플랜, 그래서 방문 요양, 시설, 입원, 가족 돌봄 구분 않고 365일 내내 보장을 받으시고요. 만기까지 장기요양 1, 4등급, 하루만 입원해둘 일수 제한 없이 10년간, 20년간, 그 다음에 30년간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표준형은 저렴하지만 간편은 역시 보험료가 한 만원 정도, 만천원 정도 올라가잖아요. 부담보는 없는 대신에 일단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부담보 있는 건 보험료 또한 부담된다. 삼성 치아보험. 삼성은 입원 걸 다 받아도 돼요. 임플란트 100만원, 틀니 100만원, 브릿지 50만원, 치조고 50만원, 크라운 40만원, 인온네이 2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자, 업계 최초로 치아보험도 진단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치아보험 뭐냐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될 테니까 최근 3개월 이내 구강검사 소견서 파노라마 제출하시고 탐선생명 건강치아 기준으로 충족 확인이 되면 진단용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대비용으로 30%에서 45% 정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가동은 넣어져 있다. 그래서 최대 10억 플랜. 그 다음 주요 치료비 최대 정액형 2년간 최대 2억까지 2천만원씩 10년간 2억. 그 다음에 프리미어 지금 10년간 8천만원씩 10년간 8억 합사해서 10억까지 72대 후유증도 3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72대 질병재해 합병증 타사는 없지만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보험료 또한 매우 저렴하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함께 가는 치매 경증치매 100세 만기. 그래서 경증치매 진단비죠. 연령 무관 상관없고요. 65세 이상 치매율은 약 10%, 85세 치매율은 약 39%나 차지하고 있다. 100세까지 경증치매 돌봄 로봇 가성비 플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고요. 50세, 6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거의 2, 3만원대에 아주 저렴하게. 그리고 삼성생명 간편 더 착한 보험이죠. 네. 아름다운 준비 3천만원 플랜 1억원 플랜 이렇게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 상속 자산 5년 5억원 플랜 5억원 플랜으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 상속 대비 10억 플랜도 약간 140만원 남성은 160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경영정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